불러봐요. 남자 권명이고요. 병진 신축. 병진의 신축. 신축. 정해 경자. 정해 경자. 권명이니까 순행이네요. 의민 개명. 이대훈이고요. 인생이면 몇 살이지? 45? 이 사람이 지금 그 가종제격으로 보셨는데 이게 지제 해자축 광국이 이루어졌음에도 이게 축중 경신금 투관된 걸로 봐가지고 이 가를 붙여가지고 종제격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 투관이 우선이야. 지지의 방국 행성하고 사관 행성했다 해도 투관에 아무 의미가 없어. 투관 우선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가종이라고 하냐면 월지가 식신월이기 때문에 종제 진종으로 종제로 볼 수가 없는 거야. 월지가 재성월에 태어나서 재성이 투관되면 그게 이제 진종이지. 근데 가종은 월지가 식신월에 태어나가지고 제가 투관되기 때문에 가종제로 보는 거예요. 정화가 힘이 없잖아요, 그죠? 인성도 없고. 지금 이 사람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뭐 직장 동료들이랑 상사들과의 사이도 뭐 별로 부담스럽고 별로 안 좋다고 했고 뭐 본인 마음에 뭐 안 드는 상황이 계속된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직장을 세 군데 정도 이직하면서 다녀본 결과 뭐 동료 상사 여러 가지 문제를 잘 맞지 않았다 그러고 뭐 업무 처리 방식이나 이런 데에서 인간적인 불만도 많다 그러고 막 그래서 가족 관계도 뭐 그 별로 자기한테 도움되지 않고 손해만 안 끼치면 다행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되게 그랬는데 전체적인 흐름 봤을 때는 어떤 건데? 자, 우리 종제격에서 좋은 눈이 뭐예요? 첫째는 재성운, 그죠? 네. 두 번째는 식상운, 재성을 도우는. 네. 자, 세 번째는 좋은 운이라기보다도 그냥 흘러가는 운, 관사운이에요. 제가 자기가 생각하는 운, 이거는 그냥 별 문제 없이 문제 없는 운이에요. 나쁜 운, 흉운은 뭐겠어요? 자, 재성이 자기가 극하는 인성운이 제일 나쁘고, 예? 두 번째는 그다음에 재성을 극하로 들어오는 비거운이 제일 나쁘고. 이 순서가 바뀌었어. 자기가 그걸 당하는 비거운이 제일 안 좋고, 그 다음에 인성운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주는 병격이 한번 와요. 언제 오느냐 하면은, 임계 대운에는 종살격이 있대요. 아, 종살격으로 바뀌는구나. 해자축, 축월이기 때문에. 네. 예? 이때는 종살격으로 바뀌죠? 자, 이민대원 괜찮았을 것이고, 개묘대원 중에서 개대원까지는 무난했으라고 한번 봐요. 묘대원에 조직을 했어. 묘대원에. 왜? 왜 조직했어? 왜? 잠의 형살. 그렇지. 이 형살이 들어왔어, 형살이. 이 왕성한 수국을 형성하고 있는데. 방국도 있지만 자진 수국도 돼요. 그럼 방국하고 진토하고의 관계에서는 방국은 방국대로 형성돼요. 진토는 진토대로. 반하면 반합대로 형성돼요. 엄청나게 왕성한 이 수의 기운이에요. 네? 여기에 묘목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형살에 걸렸어. 엄청난 고통을 이 사람은 있을 거라고. 이때 나이가 언제냐면 이 사주는 생일이 늦기 때문에 3대운으로 봐도 됩니다. 그러면 개대운까지가 우리가 13살부터 뭐 한 17살까지 되겠죠. 고등학교 시절. 예. 고등학교 이제 묘대운이니까 어떻게 돼? 18세부터 이제 고등학교 2학년부터 자기 원하는 대학 못 가는 거야, 이 사람.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원하는 대학을 못 가는 것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학교 생활이 힘들어 이 사람. 대학 가서도
언제까지 힘들어? 22살까지 힘들어. 각 때문에 23살부터 들어오잖아요. 네. 그 대학 생활 전체가 이 사람은 그냥 완전히 꽝 된 거야, 꽝. 이게 그러면 그 천간에서 지금 그 뭐 가든 진이든 어쨌든 격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그 묘가 들어오면서 형살이 발생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해묘 반합이 돼갖고 인성이 강해졌는데 이거는 종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영향을 못 주나요? 못 줘요. 네. 음간은 통근이 우선이라니까 항상. 인성이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이게 변화가 오질 않아요. 그럼 지금 사오미 때 그러면 내격으로 돌아가나? 못 돌아가. 왜? 정화가 사화가 들어오면 이게 12운성의 제왕지잖아. 네. 해수한테 깨져. 오화가 들어오면 걸룩 들어왔는데 자수한테 깨져. 근데 자기가 내격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사람. 미토 때는 이제 내격인데 엄청 신약이잖아, 또. 미토 때는 자수 해수를 극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네. 미토는 여기서 수를 극하느라고 힘을 소진을 다했는데, 정화는 미토의 뿌리를 내리고 들어왔어요. 네. 그럼 이 힘 가지고 이 왕성한 재성을 자기가 다스릴 수 있냐, 이거야. 파괴기에 있대. 결국은. 그럼 우리 이 사람 인생을 한번 보자고. 자, 임계 때는 괜찮았다가 묘대원에서 꽝 되고, 갑 때울 때 이때도 죽어 이 사람 갑을 뭐요 재성이 흉한 것이 인성운이다 인성운 여기 있잖아 여기 네. 흉한 거 요 길한 거 이 세 개는 길한 이 두 개는 흉한 거 자 갑을 때우는 인성운 맞죠? 안 좋지 병경 때우는 비겁은 오잖아 뭐가 좋아? 이게 병정 오면 내격으로 돌면서 병정 오면은 괜찮지는데 내격으로 돌아가지도 못하면서 비겁이 아. 내격으로 못 돌아간다고 이 사주. 아. 응? 그냥 비겁에 그 걸록이나 자왕 통근처럼 온다고 해서 무조건 내격 돈다고 보면 안 돼. 안 돼. 사회충돌 깨지고 좌우충돌 깨지고. 자 그럼 무신대원도 역시 힘든 게 자 인성이 들어왔어요 인성이 이거 무토 하나 겨우 들어와서 이 얘를 도와준다는데 이 경금 신금들이 또 신금의 뿌리를 내고 얼마나 또 강해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라고 하겠지 이런 사람 왜 원국은 그래도 격을 만들었거든 종재라는 격을 만들었어요. 파격은 아니야, 원국은. 원국은 파격이 아닌데, 현실의 세계에서는 계속 나를 갖다가, 응? 발목 잡아가지고 흔들어 채끼면서 끌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어. 더 미쳐요, 그러니까. 더 미칩니다. 차라리 파격대로 그냥, 아이고, 내가 원래 나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 인생인가 보다 해서 큰 욕심 안 부리고 가요. 그러니까 뭐 단식 판단으로 뭐 천을기에는 일지에 깔고 뭐 좋다 이런 거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일기격이거든. 네. 정화가 해수 자기 천을기인을 깔고 들어왔잖아. 네. 그럼 무조건 다 손사주냐. 천을기인을 깔고 들어오고 그 하라비를 깔고 들어와도 네. 격이 안 맞으면 깡이야. 안 된다니까. 그래서 뭐 이럴 때는 아마 고등학교 뭐 1, 2학년 때 이때는 공부도 좀 잘했을 거예요. 네. 예? 네. 이때는 왜냐면 종살기로 가거든. 막 날렸다고. 그러다가 고2부터 이제 그냥 고3 때 이때부터 공부도 제대로 안 돼. 어? 하는 일도 힘들어. 맞아. 어? 그때부터 그냥 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지. 병호 정리 때 내격으로 돌리지 못한다는 거는 키치를 잡아내지 못해. 비겁 들어와서 안 좋고. 사장님, 이거, 처음에 겹 잡는 거. 예.
다시 해주세요. 모르겠어요. 축중 신금이 있잖아. 네, 신금. 신금 대 신금을 잡는 거예요. 신금이면 편제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편제 편제니 편제인데 네. 종격은 종 편제 종 정제라는 말을 안 써요. 종격은. 네. 그러니까 이 종 이 재성이 재성이 그냥 주대해서 자기 이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일간 아무 의미가 없어 이 종격에서는. 제가 격 잡는 게 아직 안 돼서 저는 그냥 편제로 그냥 봐. 그렇지. 편제요? 지금 편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왜냐하면 네. 편제를 잡을 때는 정화가 힘이 있을 때는 편제로 잡아. 네. 정화가 힘이 어디 있어요? 아무 통고치고 아, 헌탈하게 떠버렸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종으로 보는 거야. 아. 네? 종, 따를 종자. 재성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종제라는 말은 재성을 재성이 이 사주에서는 일간이 주도군이 일간이 자기가 힘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모든 걸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간의 속된 말로 인간 도장까지 이 재성들이 다 가지고 있어. 내 인간 도장까지 시켜. 그러니까 통근처가 없으면 이제 종하는지 그걸 따. 그렇지. 네. 통근처가 없으면 종을 하는데 통근처 하나도 없어도 종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이 재성과 다툴 때, 그럼 병화가 있는데 왜 종이, 종으로 보느냐. 병화가 있어도 힘이 없으니까. 그렇죠. 병화가 힘이 있을 때는 종이 안 돼. 지금 병신합 청간에서. 병신합도 잘 안 돼요. 정화 때문에. 아, 정화 때문에. 이거 합을 하려니까 여기서 또 극을 하잖아. 아. 그쵸? 이거 제가 합으로 그냥 네. 생각 안 하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사주 볼 때. 그래서 지금 내가 설명한 게 이 사람 인생하고 딱 맞아 떨어질 거라고 나는 자신한다고. 네. 예? 네. 다음 사주 해도 돼.